안녕하세요. 하이아빠입니다. 여기 또 새로운 손님이 한 분 계세요.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캠핑장에서 돈가스를 튀기려고 합니다. 그 돈가스하고 탕수육을 튀겨서 주변 캠퍼님들하고 좀 나눠 먹으려고 오늘 도전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살살 밀가루 좀 뿌릴까? 네? 그럼 안 붙지 않을까? 밀가루 좀 살살 뿌리면? 아니요?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네. 기름 좀 발라야 돼. 아니 왜 탕수육까지 할 생각을 했어? 네? 왜 탕수육까지 하려고 그래? 돈가스 하나만 튀기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튀기는 김에 네, 튀기는 김에 어차피 그냥 하는 김에 그냥 하자. 얼마 전에 그 TV 프로를 봤는데 현지엽이가 이제 미국에 현지엽이 왔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시켰어요. 아 그래 봤다 나도. 아, 근데 얘가 간장하고 막 마늘하고 뭐 해갖고 소스를 지금 만들어서 그치요. 그치 찍어 먹는 거 보니까 탕수육이 너무 먹고 있어. 오늘 도전하는 거네. 이거 20장 넘어? 오늘도? 20장이 넘긴 하는 거, 2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고기가 지난번보다 많이 작아요? 아니야 그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밀가루를 하고 그다음에 계란물이 굵고 빵가루를 굵고 하니까 정말 남산에서 파는 남산 돈가스만 해갔어. 그때도 이게 아 그때 좀 크긴 컸었구나. 고기가 이거 두 개만 있어요. 이게 다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먹고 그러면 더 좋은데 이놈 망할놈 코로나 때문에 그쵸. 사람들 모이지도 못하고 사실 이것도 우리 이렇게 하면은 안 사람들도 이렇게 와가지고 좀 같이 더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핑계로 우리 둘만 이 안에 가둬놓고서 자기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소금이랑 같이 있는 거야, 후추랑? 네, 소금 후추. 몇 인분은 튀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튀기면서 세죠, 뭐. 그것도 못 셀걸? 하나, 둘,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번에도 20장이다. 뭘도 새끼 풀어줍니다. 이 새끼 저 새끼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좋아. 차 더 넣어봐. 주무실 안 두껍나? 괜찮아. 두꺼운 것 같은데? 아빠. 애기야. 왜? 주무실 안 두꺼? 한 번 더 칠 거 아니니까 괜찮아. 한 번. 그냥 지나갔네, 됐지. 아니, 얘를 한번 딱 튀겨서 먹어봐. 저기만 튀겨서 한번 맛보죠. 더 튀겨야 되나?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잘라볼까? 가위로 잘라보면 밥 나오겠지. 아 맥주 생각나게 만드냐. 네? 맥주 생각나. 어우 맛있다. 저희가 탕수육을 지금 이만큼 튀겼어요. 이만큼 초벌에 뒀던 탕수육을 다시 한번 튀겨서 좀 바삭바삭하게 만들려고 다시 한번 튀기고 있습니다.
우하하, 이거 먹방 같은데? 먹방까지? 여기 내친김에 먹방까지? 아, 그렇다. 내친김에 먹방까지. 먹방의 주인공은 진심이로. 자, 이렇게 탕수육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돈가스를 튀길 건데, 20장. 오늘 돈가스 튀길 게 20장인데, 20장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형 우리 이러다가 돈가스 차리는 거 아니야? 우리 아재 돈가스 돈가스 만드는 게 제일 쉬웠어요 이러면서 아재 돈가스 이러면서 아재 돈가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왜 케이크야? 아니 여기 케이크 뒤집을 싶었었다고 형부가 해가지고 아 지난번에 그 케이크 맛있는지? 네 주문해 갖고 왔는데 언니한테 감사합니다. 어우 이 케이크 나 진짜 맛있게 먹었어. 아 이렇게 맛있게 하더라. 탕수육이 반응이 좋으면 탕수육 2탄 갑니다. 아 아니야 마지막이죠 형님? 자 대망의 이게 19번째 돈가스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돈가스 들어갑니다 후아! 아 야 탕수육 반죽할 때 말랑하잖아 아 누나 그러니까 일단 먹어보라고 이게 아재 탕수육이라고 말랑한 탕수육이야. 이게 이빨 안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그 탕수육이란 말이야. 맛있지? 아, 튀김옷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아재 탕수육을 그래. 고기 밑간을 잘했네. 그치. 맛있어, 맛있잖아. 고기 밑간만 잘했다고. 이게 고기 밑간 하는 탕수육이야. 아니, 웃기지 마. 그 고정관념을 버려. 탕수육은 바삭하다는. 어. 그래, 고정관념을 버려. 예, 내가 아는 저기 중화 요리하는 연복 오빠는 탕수육은 옷이 바삭해야 맛있는 거라고 해. 나가세요. 나갈 거야. 근데 어찌 됐건 맛있지. 이거 전분가루 풀어야 된다. 네, 알아. 자, 지금까지 탕수육과 돈가스 20장을 튀긴 하이 아빠와 옆집의 나은 아빠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뵐게요. 인사 한번 해줘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바이바이.